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까요? 제가 네. 예, 일단은 좀뭐 이렇게 진행 상황이라든지 처음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약간 뭐 이렇게 제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있는 그럼요. 그대로 그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요. 네. 편안하게 말씀하시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잘 들어볼게요. 네네네. 저는 저 자녀들, 아들들을 둔 주부입니다.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게 된 것은 제 큰아들 문제로 인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자면 어디서부터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중학교 1학년 학기 초부터 아이가 분노 조절 장애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학폭 위원회를 열었고, 두 번째 고등학교 1학년 학기 초에도 학폭이 일어났습니다. 안경을 낀 아이를 주먹을 쳐서 얼굴을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대방 피해 부모님에게 굉장히 고개 숙여 사과는 기본으로 했으며, 거금의 병원비며, 합의금조로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랬네요. 사실 그 당시에,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저희 부부는 크게 아들을 나무라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넘어가길 바랬고, 흔히 있는 현상이라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은 이제 정말 학교 성적이 뛰어났고요. 두 번째,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학급 회장은 기본이며, 리더십을 발휘를 하였고, 교내 상장은 다 표창장은 기본으로 다 휩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아들은 그의 그 학폭이 일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단지 상대편의 아이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니 우리 아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저희 부부는 그렇게 그냥저냥 넘겼는데, 어느 날 애들 아빠가 사업을 하는 분이신데 사업이 상당히 잘못돼서 혼자 지방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인 제가 가사는 기본이며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두 아이들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두 아이를 키우게 됐습니다. 하루는 집에 들어가 보니 온통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에게 뭐 짜증은 기본이며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저는 상당히 화가 나서 아이에게 조금 잔소리를 했더니 이 녀석이 큰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녀석이 주먹으로 저를 위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또 당황스러운 마음에서 조금 놀래서 조금 이렇게 아이한테 잔소리를 하는 걸 멈추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빠가 지방에 계시던 아빠가 올라오셔서 며칠 머무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도 이 녀석은 또 게임에 몰두하고 고3임에도 불구하고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고 한심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릴 건지 엄마는 너무 답답하구나라고 또 제가 또 나무랬더니
뜸 주방에 있는 칼을 집어들더라고요. 집어들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엄마 한 말도 못하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칼 내려놔라, 칼 내려놔라 했더니 칼을 그 자리에 내려놓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잠시 후 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때리는 소리가 나는 동시에 아이는 바로 뛰쳐나가서 집을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게 고3 때 수능을 며칠 앞둔 상태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수능은 고사하고 아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나는 엄마인 저는 아이를 찾으려 그 지역을 계속 찾으러 돌아다니는 게 하루를 멀다고 찾으러 돌아다니다 PC방에서 친구랑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들어가자 하였고 빌고서 아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도 가지 않은 아이를 이제 군대를라도 갔다 오면 좀 철이 들까 하고 싶어서 군대를 먼저 갔으면 해서 아이에게 군대를 좀 먼저 다녀와라 해서 했더니 아이가 응하더라고요. 물론 영장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논산 훈련소에 가서 이제 그 훈련소에서 생활을 너무 잘했는지 차출이 되더라고요. 차출이 돼서 너무나도 기특하고 당당한 아들 보고 이제는 잘 크고 있구나 생각을 해서 편한 마음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어느 날 부대에 계신 부대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본인한테 반말을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당황스럽고 해서 남편을 전화를 했죠. 지방에 있는 남편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이가 핸드폰을 가지고 탈영을 했기 때문에 핸드폰에 굉장히 많은 전화며 해유하고자 어떻게 하면 아빠가 너를 도와줄까? 엄마가 도와줄까? 무엇 때문에 그러니? 라고 계속 물어보니 돈을 요구를 하길래 돈을 계속 보내줬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 도중에 제가 말씀드리기 좀 꺼려한 말이 있다면 일단은 그래도 이제 상담이니까 다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이가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아빠한테 아빠가 사업을 하니까 돈이 조금 있는 걸로 생각해서 본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을 여행을 가고 싶다. 유럽 여행을 가고 싶다. 하길래 이거 군인 신분으로 유럽 여행을 가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도 아이는 스위스라는 곳에 가면 범죄의 인도 조약에 따라서 본인은 국내에 송환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외국에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팅으로 만난 여자친구 같은데 그 아이를 만나니 그 아이는 이제 프랑스 여자친구인데 한국의 실정을 모르고 여자애한테 부인하고 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너무 속상한 나머지 계속 아이한테 봐라. 그래서 저 또한 계속 전화를 해서 했고 부대장님 또한 어머니 아버님이 가서 데리고 와라. 왜냐면 부대에서도 이 이야기가 널리 널리 퍼지면 큰일 나니 조용히 조용히 마무리를 지어야 될수 있는 상황은 부모님이 데리고 올수 있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아이가 핸드폰에 있는 위치 추적이 계속 부대에서 뜨기 때문에 어디 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지금 기차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 어디로 지금 갔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알려졌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갈까 하다가도 아이를 계속 회유를 하고 몇 천만 원을 보낸 상황에서 결국에 오게 됐습니다. 아빠의 그 회유로 인해서 설득을 해서 다시 부대 복귀를 해서 부 대대장님의 권한으로 조용히 마무리 짓던 이제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제 부대를 이제 뭐 그때부터 외박이나 외출 전혀 없이 군 생활을 제대를 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아빠는 아이를 이제 다독여서 사범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범대 생활에서 교수님을 잘 만났는지 교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아이는 처음에는 꼴찌로 대학을 들어갔는데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4년을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 후 아빠는 취직을 하라고 또다시 권유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임용고시를 봐야 되는데 아이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본인은 컴공을 전공을 하고 싶었으나 아빠가 안정적인 직업으로 결국에 선생님이란 직업이 좋으니 그걸 가라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인 스스로 굉장히 뭐 한국사 시험이라든지 임용고시에 대해서 좀 별로 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취직을 권유를 하니 기간제 선생님으로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없어 했고, 또한 아빠도 이 아이는 기간제 선생으로 있기에는 너무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다른 데를 좀 취직을 해라라고 권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관련해선 영상 기획팀으로 들어가서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 이 아이가 그 당시에 아빠가 춘천에 계셨기 때문에 춘천에서 아빠랑 생활하다가 서울에 자기는 취직을 하고 싶다 해서 서울에 취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조그만 오피스텔을 얻어주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이맘때 그 4월달 쯤이었는데,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네가 집을 얻었으니까 엄마가 가서 청소도 하고 밑반찬도 좀 갖다 주고 싶구나라고 했더니, 엄마 괜찮다, 나는 내가 지금 현재 자취 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집에서 거의 뭐 회사에서 먹고 오니 엄마 오지 않아도 되니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 알았다, 잘하고 있구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가을쯤 영화 공연 무료 공연 티켓이 들어와서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공연 티켓이 들어왔는데 너 시간 되면 같이 볼수 있겠니? 라고 했더니, 엄마 여자친구가 마침 있는데 여자친구를 데려가도 될까요? 라고 얘기하길래 그럼 데려와라 했더니 여자친구를 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렇게 여자친구를 소개를 받게 돼서 인사를 하던 찰나였는데,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황당무계하게, 엄마 저 그때 그 애랑 결혼을 할 거예요. 예식장을 어디 예를 들어서 분당에 판교에 무슨 무슨 예식장인데 그 예식장을 예약까지 했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했지만, 아니 너는 이게 순서라는 게 있단다, 그쪽 분하고 상견례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니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혼인신고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편의 부모님을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 게 옳은 원칙일 것 같구나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엄마, 누구누구가 여자친구가 혼인신고를 본인이 생각지도 않게 했다, 너는 사인만 하거라, 내가 혼인신고를 하마
라고 하면서 여자친구가 하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쯤에 우리 아들의 이제 성향을 잠시 얘기를 하자면 상당히 돈 씀씀이가 헤파요. 아빠는 아들이 세상을 살면서 기죽지 말라고 알바는커녕 굉장히 풍족하게 아이한테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옷 같은 것도 굉장히 잘 고급 그 브랜드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남들이 보면 정말 재벌 2세 못지않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우리 아들한테 가정사를 얘기를 하면서 사실 본인은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다. 기본 4년간 한 집에서 대화를 하지 않고 지낸다. 특히 여기서 우리 여자친구, 아들의 여자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의 아이입니다. 둘다 학교 성적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같은 동네에 1동과 2동 차이로 동네의 친구로서 같이 버스를 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서울대를 나와서 그 당시에 서울대를 졸업을 했지만 막상 회사 취직하는 게 본인 성향과 맞지 않다 하여 전문 치의대를 들어가서 합격을 한 상태였답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썩 좋지 않으니 우리 아들에게 본인의 4년간의 학비를 대주길 바랬고, 너가 이렇게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아이인 것 같으니 난 너하고 혼인신고를 해서 난 너랑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도 그 아이가 싫지는 않았고, 또한 여자를 처음 만나다 보니 과거에 뭐 비록 외국인 여자친구가 있지만 단지 그냥 친구일 뿐이고 이렇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갖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졌던 것 같습니다. 여자가 원하는 대로 자기는 끌려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혼식장에 관련돼서 얘기도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때 남편이 사업이 실패를 한 상황에서 집에, 흔히 빚쟁이라고 표현하죠. 그분들이 찾아와서 굉장히 답답을 했고, 더군다나 남편은 결국에 춘천이라는 도시에 가 있는 거는 흔히 말해서 도망을 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경제적인 책임을 여자 혼자서 결국에 아이도 키우는 것도 힘들었고 했는데 아이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아빠가 그냥 사업 잘 하고 있을 것이다. 본인을 잘 책임져 줄 것이다. 이런 생각에 밀어붙이기로 했는데 제가 아들에게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많이 힘들다. 엄마도 힘들다. 결혼식장 30분에서 1시간 하는 1800에서 2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현재 들어줄 수가 없구나. 라고 했더니 아들이 그때부터 불안 증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며느리인 아이에게 몇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누구누구가 우리 아들 이름을 대면서 자살을 하겠다고 본인한테 핸드폰을 맡기고 집을 자꾸 나갑니다. 라고 몇번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에이 그냥 속상하니까 그렇게 애들끼리 싸우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아이가 본인이 돈이 큰아들이 돈이 다 떨어졌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인 아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누구누구가 집을 나갔습니다. 저 혼자서 집에 며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저도 돈 떨어져서 집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길래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남편 보고 그 집에 한번 가봐라 했더니 그 아이가 우두커니 그 방에 껌껌한 방에 앉아 있길래 집에 들어갈 수 없니? 라고 했더니 본인도 이런 상황에선 본인 집에 들어갈 수 없다 얘기하길래 남편이 춘천의 집에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초지정을 물어보니 우리 아이가 빚을 2천만 원이라는 빚을 제2금융권을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 아이하고 한그 동거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충당을 했다. 결국에 돈이 다 떨어지니까 본인한테 실토를 하고 너네 집으로 가거라. 나는 나대로 어디 가서 자살을 할 것이다라고 집을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며칠 두고 이제 그 아이가 춘천에 집에 와 있다. 너가 사랑하는 너의 그 와이프 되는 사람이 와 있으니까 들어와 오거라 라고 계속 문자를 보냈더니 우리 아들이 할수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춘천에 와 있다 하니 들어왔습니다. 저 또한 아들이 혼자 있으면 턱 성인이고 혼자 있는 아들이면 빚을 갚아주기가 싫었지만 혼인신고를 한 아들이 어디 가서 취직도 해야 되고 하니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제가 대출을 해서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인 아이가 대학교가 지방대였습니다. 때문에 그쪽에 신혼집을 얻어주면서 둘이 그래도 아이가 이제 사범대라는 그 교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어디 이제 뭐 취직이라도 해거라 해서 둘이 신혼 생활을 잘 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있어서 아이가 학원 선생으로 취직을 하였고 며느리는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때부터 우리 아이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니까지 깨 학원 선생 주제에 이 월급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니 우리 아이가 또 불안 증세가 시작했습니다. 집안 살림은 라면 끓이기부터 우리 아이에게 다 전담했고 심지어 아이가 집에서 쉬는 시간도 없이 본인 마사지커녕 마사지를 하길 바랬고 며느리가 내 몸값이 40억 원짜리니 너는 40억 원어치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 괴롭힘을 당해야 된다 하면서 아이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아이가 학원 선생을 하면서 오후 2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하면 그때부터 집안 살림과 무릎 꿇기 꼭 훈계를 시작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학원 선생님 월급이 부족하니 과외라도 해서 본인이 돈을 충당해라. 학비부터 생활비도 충당해라 해서 학원에서 나름 선생님 역할을 잘 하다 보니 과외도 다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힘든 거를 저한테 고초를 저한테 몇번 전화를 하길래 너희들 상담 한번 받아볼래? 라고 했더니 상담사 말씀이 아내분이 굉장한 가스라이팅을 하군요. 라고 상담 내역이 그렇게 나왔다 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는 부모 생각과 결혼 생활을 잘 하고자 꼭꼭 자존심이 강한 아이는 참았다 합니다. 학교가 끝나면 오전에 대략 끝나면 그러니까 와이프 되는 사람은 학교 앞에 본인 짐을 가지러 오라고 아이한테 얘기했습니다. 아이는 그때 우울증 치료 약을 복용 중이었다 합니다. 상당히 잠이 많았지만 잠을 이기고 졸린 몸으로 학교 앞에 가게 되면 1분 늦을 때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도 꼭꼭 참고 집에 오면
실오라기 걸친 몸 상태로 다니지 말아라, 본인 앞에서. 라고 했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했지만, 그래도 참고 참고 했지만, 어느 날, 며느리하고 통화를, 그래도 한 번쯤은 생활을 했을 때, 저는, 뭐, 인사라도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고는 그래도 안부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로 생각이 들어서 아들에게 며느리 전화번호 좀 가르쳐 줄래? 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해서 카톡으로 저한테 며느리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카톡을 확인한 며느리는 본인 전화번호를 시어머니 저한테 가르쳐 줬다. 본인한테 의견을 묻지 않고 가르쳐 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언성을 펼치면서 폭언을 시작을 했답니다. 아들은 몽롱한 상태에, 지친 상태에서 며느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듣고, 더 이상 너하고 얘기하기 싫은데 욕실로 들어가 줄래? 라고 했더니, 그때 아들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답니다. 아들은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 흉기를 들고 위협을 했습니다.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욕실에 아이를 가다 놨습니다. 가다 놓고 욕실 바깥에서 대화를 나눴다 합니다. 여자애는 나와서 일리에 신고를 했답니다. 신고를 하고 나서 접근금지 신청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가 이제 몇날 조금 나와서 모텔 생활을 하는데, 여자아이가 이제 생활비를 주지 않으니 집으로 돌아와라. 아들한테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아들은 다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그냥 너는 이제 접근금지 신청을 했던 사람이었고 나를 특수 감금을 했던 사람이니까 너는 지금 흔히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니까 이 소장을 너희 집안에 보내지 않을 터이니 너는 말잘 들어라. 그때부터 다시 굉장한 학대가, 마음적으로 학대를 시작했나 봅니다. 아들은 소장을 우리 부모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정말 하라면 죽으라는 죽는 신용까지 했는데, 어느 날 집을 갔는데 학원에서 수업 중에 전화를 그렇게 했답니다. 수업 중에 전화를 안 받으면, 1분이라도 안 받으면 그때부터 또 폭언이 시작했고, 집에 들어가면 문을 걸어 잠그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새벽 1시쯤에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나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길래 왜 그러니? 문을 잠궜어. 누구누구가. 그래? 그러면 오늘은 네가 피곤할 것 같으니까 찜질방이나 모텔 가서 자렴. 그리고서 내일 얘기하자. 엄마도 지금 너무 피곤하구나. 그랬더니 엄마 나 이런 한 장도 없어. 왜? 얘가 돈나 하나도 안 줘. 나는 그래서 돈도 하나도 없이 다녀. 너 바보니? 너 멍청이구나. 근데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너 호구니? 너 가스라이팅 당해도 너무 당하는구나. 나는 계속 아이가 힘든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성인이다 보니까 두 아이의 문제는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문제로 관여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화가 나서, 너 바보구나. 네가 그 아이가, 네 누구누구가 너를 돈 보고 너를, 그냥 그 혼인신고라는 거는 서로 앞을 바라보는 시선이 같아야 되는데 너무 다른 것 같구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보면 너의 둘이는 누구누구가 너를 사랑하기는 하니? 라고 내가 아이를 다그치면서 혼냈습니다. 아이가 대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얘 죽여버리고 싶어. 나얘 죽여버리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너 그게 무슨 소리니? 하고 했더니 대뜸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그다음부터 계속 했는데,
이거 심각한 것 같구나. 근데 전화를 받지 않아요. 며느리한테 전화를 하고 싶었으나 며느리가 또 혹시나 전화하면 기분 나빠할까 봐 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현재 동생도 연년생이라서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어서 생각이 깊은 아이고, 이 큰아들의 동생. 그래서 누구누구야, 형이 죽인다고 하더라. 어떡하니? 그때 엄마 또 시작했어. 또 부부싸움. 신경 꺼. 형 알잖아. 맨날 싸우는 거. 꺼. 신경 꺼. 그래? 그러면 엄마 그냥 마음 놓이고 그냥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1시였고 제가 남편이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제가 쓰리잡을 하는 상황이라 새벽 하루에 4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상황이라 제가 또 5시에 또 일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을 청했습니다. 그날의 금요일인데 토요일 날 오후 4시쯤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어머니, 아드님이 며느리를 칼을 찔렀습니다. 너무 짧다고 해서 찾아가서 지금 현재 결국에 2심 재판이 끝났고 항소가 끝난 상황이 얼마 안 됐습니다. 1심 때 엄벌 탄원서를 계속 보냈고 며느리는 저한테 합의금을 1억 8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본인의 몸값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1억 8천을 달라 했고, 그래서 결국에 그 아이의 기분을 다 알겠다, 맞춰주는 상황에서 1심 때는 합의를 안 해주겠다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조건이 1심에 하면은 얘가 나와서 내가 학교 공부를 맞춰야 되는데 얘가 나올 확률이 크니까 2심 때는 합의를 해줘도 나올 확률이 적으니 2심 때 해주겠다. 얘가 공부를 하더라고요. 가사 법률과 형사 법률을 공부를 해서 본인이 그 당시에 공부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2심 때 합의를 1억 8천을 주고 합의를 했는데 1심에는 6년이 떨어졌고 2심은 4년이 떨어졌습니다. 1심은 몇 어떻게 년이요? 6년? 4년. 1심은 몇 년? 1심은 6년이 떨어졌어요. 6년. 2심은 4년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검사한테 가서 자기는 굉장히 자기가 지금은 이제 형이 그 합의를 해주면 자기 두려워서 못 살겠다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합의를 해줘도 형이 2년밖에 줄지가 않았습니다. 1억 8천을 줬음에도 더군다나 가사 법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걔는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네가 그게 혼인부유 소송이 상당히 힘든 걸안 알고 둘이서 네가 짜고서 말을 짜고서 네가 나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네가 몰래 나 몰래 본인은 혼인신고 한 것도 모르고 네 혼자 했다는 거를 내세워라. 그렇게 해서 결국에 무효 소송이 돼서 위자료 2천만이 또 떨어졌습니다. 여자가 원한 대로 다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다시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해야 돼서 깨끗하게 가야 라는 걸 강조를 했답니다. 그랬네요. 아이가 4년형을 떨어져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대법원의 그거를 갔습니다. 그래도 대법원에 가기 위한 거는 본인이 이제 마음 정리를 하고자 아직 그렇게 구속 원해서 안 됐고요. 법정 구속 안 됐나요? 법정 구속을 해서 아직까지는 구치소인 게 지금 2심 항소가 끊어졌는데 얘는 이제 대법원까지 해달라. 왜냐면은 보기 전까지는 이제 본인의 심리적으로 힘드니까 좀 구치소 있으면서 정리를 하고 싶다. 교도소까지 가기에는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변호사한테 이제 그거를 어차피 대법원까지 가도 아무런 형량에 관련돼서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4년형이 떨어진 상태에서 얘가 아빠한테 편지 보내서 그쪽 부모님한테 잘못했다, 어머니한테 잘못했다, 대신 전해달라고 말했고, 두 번째, 아빠한테 여지까지 자기가 그렇게 사고를
했던 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그냥 왜 그런 그냥 그러려니 하고 했는데 이번에 반성을 했다고 아빠한테 편지를 보냈다 합니다. 근데 사실 교수님의 그런 영상 그 공부를 제가 접한 거는 지금 한 달밖에 안 됩니다. 기존에 이거에 아들에 관련돼서 우울증 치료를 받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계속 자료만 유튜브라든지 이런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했는데 특별히 아 이거다 하는 공부를 찾지 못했는데 교수님의 그 자료를 그 공부 그 영상을 찾아보고 제 나름 터득을 한게 지금 얘기를 조금 벗어난 얘기를 좀 하자면 남편, 애들 아빠죠. 애들 아빠, 우리 아이, 특히 우리 언니 또 얘기를 하자면 조울증 증상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남편, 현재 한 푼도 없습니다. 여지까지 직장 생활 한 번도 못했고요. 돈 타고 항상 쳤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돈 기본 다 담보대출 다 받아서 지금 굉장히 힘들게 신용불량자로 살고 있고요. 언니, 미국에 있는데 카지노 도박에 30년 동안 빠져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 또한 결국에 생리적인 이런 유전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조울증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망상까지는 있지는 않고 결국에 분노 조절 장애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게 순간적인 이런 현상으로 참지 못하고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아, 뭐 우울증 치료 처방전만 약을 먹고 나서 있다 보니까 결국에 조울증에 관련돼서는 알지 무지하게 제가 알지 못해서 그랬네요. 치료를 받았더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도 이제라도 교수님 알게 됐고 특히나 뭐 아이가 지금 나이가 서른입니다. 올해 서른이래서 아이한테 말을 제가 하길래 지난 30년을 잃어버렸지만 앞으로 30년을 두 배로 더 열심히 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냥 위로 아닌 위로로 제가 말을 아이한테 한건 사실 조금 아이 생각한다는 말로 아들아 네가 지금 비록 거기서 4년이 있지만 누구누구와 살면 40년이 힘들었을 거야. 40년이 힘들었으니 그냥 4년 백수다. 4년 백수다 생각하고 있어라 라고 생각을 얘기를 했어요. 누구누구의 결국에 그 아이를 흉을 봤죠. 네가 걔가 가평 살인사건 이은엔지 김은혜처럼 가스레이팅이 당해서 누구 하나 죽는 상황이 있는데 그냥 네가 살이 잘못 들어갔을 때이 아이가 잘못되면 너는 형이 더 늘어났을 것이야. 이걸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자구나. 엄마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라고 생각을 얘기했더니 아이는 막 그러냐고 하면서 그래도 이제 사랑했던 사람이고 얘가 이 정도로 자기한테 엄벌 탄원서고 계속 보낸 거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조금 나타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네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해서 계속 거기서도 사고를 내서 독방에 계속 있는가 봐요. 아무래도 강력범이다 보니까 독방에 계속 지내고 있고 아침에 그 뭐죠? 그 접견 신청을 해서 이제 전화로 이제 접견을 신청해서 이렇게 영상 접견을 하는데 얼굴이 많이 초췌한 게 많이 보이는 게 보니까 잠을 굉장히 못 이루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번에 사실 엊그저께 교수님 저서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네가 이번에 네가 우울증 증상이 왔을 때 치료를 받아서 우울증으로 그 아마도 그 병이 너의 병이 조울증인 것 같은데 약간 오진이 난것 같아. 그래서 우울증 증상이 있을 때 네가 그 아무래도 그 우울증이 판명이 된것 같은데. 일단 책으로 네가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서점에 가서 공부에 관련된 책을 찾아보니까 많지 않더라. 근데 엄마가 요즘 영상을 봤던 내용 중에 좋은 내용이 있는데 그 박사님 교수님의 저서가 참 좋았어. 그거를 내가 너에게 보내줄게. 현재 책이 네가 이제 보내줄 수 없으니 교도소를 갈때 그때 보내줄게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책, 신청하고 어떤 하기. 책을 신청하셨나요? 두권 있을까요? 두 권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뭐 무슨 잡초 인생? 그거 하고 저는 읽어보지 않아서 신청만 해서 아직 제대로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또뭐 가족 관련된 이제 상담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책하고 두권더 있었으면 더 많이 신청을 할 텐데 두 권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거기 이제 부원장님이신 것 같은데 한 그거를 권은 잡초 인생이고 한 권은 정신분열병과 가족인데, 정신분열병과 가족이라는 책은 제가 20년 전에 썼던 책이고, 잡초 인생은 10년 전에 썼던 책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아드님이 어머님 생각에 조울증인 것 같다 말씀하셨고, 저도 들어보기에 조울증인 것 같아요. 조울증 양성 장애 중에서도 1형은 아니고 2형인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정신분열병과 가족 20년 전에 썼던 책에는 그 양극성 장애에 대한 설명은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아서 어쩌면 아드님이 읽으면서 오, 이거는 내 이야기하고 다른데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어머님께서 그 책을 넣어주실라 하면 이게 그 양극성 장애,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는 네가 우울증이 아니고 조울증인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근데 이 책은 조울증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지 않지만 기본 원리는 똑같다 하더라. 병 치료에.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고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잡초 인생. 그 책은 제가 10여 년 전에 당시에 잘 알고 지내던 우리 조현병, 조울증 그런 당사자들하고 제가 같이 지내고 생활하면서 있었던 일들이나 뭐 느꼈던 점들이나 이런 거를 제가 뭐 일종의 에세이처럼 그러니까 누구나 좀 쉽게 읽을 수 있게 그러니까 앞에 책은 약간 교과서 같은 느낌의 책이고 뒤에 책은 그냥 수필집 같은 에세이 같은 그런 책이어서 뒤에 책이 읽기는 훨씬 수월할 거예요. 아드님도 뒤에 책이 읽기가 부담이 좀 덜하고 수월할 거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 책에도 조울증을 집중적으로 다루진 않아요. 조현병도 있고 조울증도 있고 조현정동장애도 있고 그렇지만 그 책은 주로 이제 환자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관련해서 그런 거를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어머님께서는 제 동영상을 보면서 그게 마음에 확 와닿아서 제 책을 아드님한테 권해주고 싶어서 권해주는 건데, 아드님 입장에서는 지금의 본인의 심리 상태, 지금의 본인의 심리 상태는 지금 자기 병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4년이라는 세월이 막막하게 느껴질 거고. 그래서 지금의 아드님의 그 마음에서는 엄마가 지금 나한테 이런 책을 권하니까 받긴 받았는데, 나를 정신과 환자로 생각하나, 왜 이러지 하고 좀, 아드님 입장에서는 좀 책을 받고 좀 난감할 수도 있어요.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책을 넣어주면서 엄마 마음이다. 그냥 엄마 마음에 엄마가 최근에 이 선생님 동영상을 봤더니 참 좋아서 그냥 이 선생님 책을 너한테 권한다 하고. 그런데 그 선생님하고도 이렇게 상담을 해봤더니 그 선생님이, 그래, 책을 넣어주시는 건 좋은데, 지금의 아드님 상황에 딱 적합한 책은 아닙니다. 기본 원리는 같지만.
그래서 아드님한테 그런 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라고 하더라. 라고 그렇게 어머니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아드님 보고, 무슨 말이냐면 아드님 입장에서 나를 환자 취급하나? 그 생각이 들면 아드님 상당히 기분이 좀더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책을 넣어주시면서 어머님께서 아드님한테 설명을 좀잘 하십사. 엄마 마음에, 엄마 네. 마음에 이 책이 니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 그냥 넣어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궁금한 거좀 여쭤보고 지나갈게요. 아까 법원에서 그래서 1심은 6년이 나왔고, 네. 그래서 1심 받고 나서 1억 8천만 원을 주고 합의를 하고, 또, 네. 위자료도 2천만 원 주고, 아들이 몰래 혼인신고했다 하고, 해서, 그 네. 혼인신고도 파기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쪽에 사자는 대로 다 해줘서, 2심에서는 이제 4년이 나왔다. 라고 했는데, 아드님은 그래서 대법원에까지 올라갔으면 하는데, 대법원에까지 올라갔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 이제 1심에서 멈췄다는 건가요?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번에 저도 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했다면 대법원을 올라가려고 해도 아무런 이제 서류상 검토만 하지 형량은 바뀌진 않는데 이 아이도 그걸 알고서 대신에 시간을 한 보름에서 한달 정도는 본인이 교도소로 이감을 하는 시간이 벌어지니까 그래도 교도소보다는 그 구치소가 아무래도 그 부모님하고 접견 신청도 하루에 매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교도소로 가게 되면 그게 제약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단한 달이라도 조금 있고 싶다 해서 변호사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냥 대법원에 가도 아무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 알면서도 해달라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도 훈련하네요. 네, 부탁을 좀 잘하셨어요. 했고 그러면 그랬고 대법원에 지금 올려놨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됐어요. 잘하셨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요. 일반적으로 사실은 대법원에 올라가도 변할 거는 없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변할 건 없고 보통 한 대법원 올라가면 두세 달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그래도 접견이라도 좀더 자주 하고 할수 있으니까 아드님 의견에 따라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본인이 하자는 대로 해라. 네. 본인이 갔다가 대법원에 올리기를 바랐다면 대법원에 올려주는 게 맞아요. 그래, 잘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4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칼로 찌르고 이런 사건이면 본인이 안에서 생활만 잘하면 조금 조금,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4개월이든 6개월이든 일정 정도는 좀 나중에 감형을 받을 수도 있죠. 조금.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모범수가 되면은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드님이 안에서 생활을 잘 하면 더 좋고, 아니면 4년, 어차피 4년 금방 가요. 지금은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겠지만, 제가 볼때 4년 금방 가니까, 어머님께서도 4년 금방 간다 생각하고, 아드님도 안에서 그러면 좋을 거고, 아드님도 이제 그 안에 있다 보면 지금은 마음이 엄청 복잡하겠지만, 1년, 2년 지나면서 마음이 본인도 이제 많이 정리가 되거든요. 4년 정도 되면은 이제 있는 동안에 자기가 마음 정리가 많이 돼서 나올 수 있어요. 자기만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그리고 자기가 안에 있으면서 뭐에 취미를 붙일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책 읽는데 이런 데 취미 붙이면 책도 많이 읽고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아드님 보고 그냥 4년 꿋꿋하게 잘 지내라 하고 어머님께서도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아드님한테 위로의 편지 자주 써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접견 하실 수 있으면 많이 하시고, 그래 하면 좋죠. 그러면서 세월을 이제 기다려야 되죠. 네, 그래서, 아무튼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됐다 하니 어머니께서 참
아드님을 그렇게 지금은 구치소지만 이제 조만간 이제 형이 확정되면 이제 교도소로 넘어갈 거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지나왔는 걸 지켜보자니 참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고, 또그 과정에서 정말 그참 1억 8천도 뜯긴 거잖아요. 뜯긴. 상대방이 참 영악한 거기를 만나서, 상대방을 만나서 정말 돈도 1억 8천도 뜯기고, 위자료 2천만 원도 뜯기고, 안 그래도 이래저래 아들 입장에서는 그 전에도 자기 있는 돈, 없는 돈다 갖다 바치고, 학대 받고, 하여튼 결국 끝이 이렇게 나고, 참 억울한 상황이죠. 참 억울한 상황인데, 달리 방법이 없죠. 달리 방법이 없죠. 어머니께 종교가 뭐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불교적으로 보자면, 전생에 서로 간에 업이 그래서 그런 거를, 방법이 없죠. 어머님 종교는 뭐셔요? 저는 일단 현재 교회는 영상으로 매일 보고는 있지만 나가지는 않고 있고요. 개신교. 예,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아침마다 아는 교수님이 보내주신 이제 예배인데요. 새벽 예배인데요. 새벽에 일을 하니까 새벽 그러시구나. 얘기를 듣고 있고. 기독교 네네. 쪽에 아니, 근데 종교적으로 뭐 법률스님에 관련된 요즘 주문 즉설에 관련된 그런 영상도 많이 뜨는 것도 듣기도 하고요. 사실 뭐 내가 좋다 생각하는 거는 종교를 막론하고 많이 들으려고 하고 의지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꾸 뭐 아들 큰 아들에 대해서 상담을 살짝 했지만 제 개인적인 사정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소녀가정으로 자랐습니다. 남동생하고 그 둘이 저기 고아원은 가지는 않았지만 둘이 생활을 했습니다. 생활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가정이라고 이뤘는데 상당히 우리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칠남매 막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성이 안 차는 며느리를 양쪽 부모 없는 며느리를 데리고 온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셨습니다. 흔히 고부 갈등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거를 가지고서 저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어머니는 저한테 이런 말을 많이 했죠. 가정교육도 못 받은 게 니까지 그 애를 어떻게 키우겠니? 어? 그따위로 애를 키우니? 라고 매일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상처가 돼서 저는 보란 듯이 아이를, 큰아이를 잘 키워보고자 내 인생은 없다. 너를 이 시댁에 대해서 분노를 쏟은 거를 아이한테 굉장히 학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를. 아동학대를 했고, 키우면서도 그랬고, 두 번째, 아이를 그 학교 공부면 공부 뭐든지 최고로 해서, 흔히 말하면 나는 아예 잘못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 없이 자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아이는 정말 잘 키웠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고자 아이에 대한 기대심리며 모든 게 굉장히 강해서 저는 나를 이 교수님을 뵙기 전까지는 그래, 내가 양육자로서 아이를 너무 잘못 키워서 학대를 받아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분노조절 장애가 됐구나. 죄책감, 미안함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했던 것 같다 했는데, 네. 그 말씀이 어떤 어머님께서 예를 들어서, 아들들을 어떻게 학대했다는 건가요? 아이가 밥을 잘 먹질 않았어요. 매일매일 마르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애를 적다이로 키우니 남편은 출근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회사에 가면 당신이 애를 분명 엄마 얘기를 듣고
불안해. 당신이 애를 잘못 키우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출근하는 그 남편의 그 눈빛을 보고 아이를 소리 지르죠. 안 먹어? 빨리 밥안 먹어? 빨리 먹어. 어? 엄마 하나는 꼴 보고 싶니? 빨리 먹어. 라고. 그래서 안 먹는 아이를 보고 둘째 아이를 일부러 계획 임신을 해서 연년생을 낳습니다. 둘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젖병을 입에서 떼질 못하겠습니다. 모유도 먹이면 살이 빠질 것 같아서 젖병을 입에다 꽂아놓고 내내 살을 찌우습니다. 지금 아이는 남편이 170이 안 되는 키에 180파에라는 키를 가졌습니다. 아, 작은 아이 또한 큰 아이로 인해서 결국에 피해자인 것 같은데, 그래도 작은 아이한테는 기대 심리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큰 그랬네요. 아이에 대해서 소리를 많이 질러서 큰 아이는 엄마한테 정말 학대를 받은 아이로 자라서 내가 얘에 대해서 상당히 양육자로서 잘못 키운 거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나도 커서 그러셨네요. 아직도 미안하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밤낮으로 일을 하고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제가 기본으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버는 거는 나의 그냥 업보이며 내가 이렇게 벌어서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나의 몫이구나. 나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미용업을 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저한테 이제 해달라고 연락을 지금 몇 번씩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지금 끊어지고 있는데 오전에도 일을 하고 있고 새벽에도 일을 하고 있는데 자영업자이다 보니까 요즘 자영업자가 다들 힘든데 그 1억 8천이라는 돈을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밤낮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리를 해서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도 새벽 4시 반쯤에 일어났고 아니 잤고 새벽 4시 반에 잤고 그래서 아침에 8시에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러 가야 돼서 그래서 시간도 없었습니다. 잘 시간도 없었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지금도 오늘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약을 계속 못 받고 이제 가장 중요한 선생님 교수님을 만나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러셨네요. 통화하는 걸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래 바쁘셨는데도 그래도 오늘 짬짬이 자료를 정리하셨던 모양이네요. 아까 앞부분에 어머니 쭉 말씀하신 게 보니까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정리를 해놓고 정리했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서 네네네. 말씀하시는 것 오늘 같았거든요.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제 그 부원장님한테 부원장님께 자료를 보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려고 보내려고 이제 몇 자를 적었었어요. 적다가, 아, 그래, 그냥 교수님이 편하게 항상 받아주시고 하시니까 그냥 보내주시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그냥 적었던 걸좀 읽긴 읽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편으로는 아이가 한자라는 걸로 인해서 제가 이제라도 알았다는 거, 그걸로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 크게 그래도 형량이 크지 않고 그만큼 했다는 거 감사하고. 특히나 이제 좀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아이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답답하고 막막하게 생각하니 지금 뭐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다독이는 게더 우선이다. 그건 이제 항상 교수님 말씀인지 그러한 말씀이 있으신데 제가 이제 교수님을 이제 뵙기 전에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제 꾸 내가 너를 성인인 너한테 엄마가 양육자로서 너무 못 키웠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이제까지 잘못 키웠으니까 책이라도 읽어서 책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분노 조절에 관련된 책을 굉장히 계속 이렇게 아이한테 이제 영치를 했는데, 그러셨어요. 가르치려 하신 거네요. 네가 좀책 읽고 네 스스로 좀 반성하고 바뀌어라 그 이야기네요. 네네네, 그런 마음에서 계속 분노 조절에 관련된 책을, 심리에 관련된 책을 계속 보내줬던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은 아직 그게 하지 않 좋지 않은 방법이라 말씀하셔서 그렇게 이제 교수님 말씀에 따르도록 할 것이고, 그러셔요. 그리고 특히나 그 말씀하시니까 제 책도 제가 생각할 땐 아직은 안 넣어주셔도 돼요. 예, 네네네네 그게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 아드님이 책 읽을 만한 마음의 여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책은 나중에 아드님이 넣어달라는 책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네네네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는 뭐, 결국에 병이라는 걸 이제라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수님은 뭐,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뭐, 이 아이가 평생을 결국에 말 그대로 장애라는 표현은 이제 생겼다, 안 생겼다, 영구적으로 있는 병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장애는? 그래서 끝까지 계속 상담 치료나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빠에게 이런 아들을 치료를 권유를 한다면 아빠는 전적으로 반대를 할것 같습니다. 심리 본인이 굉장히 지금 교도소에 간 것도 지금 하루를 멀다고 술로 살아요, 남편이 괴로워서.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 괴롭구나, 라고 이제 술로 사는데, 남편을 생각하자면 분명히 이해를 못할 것 같고요. 근데 심리 상담에 관련돼서는 해보자 하면 할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언니를 봤을 때 언니 저기 정신과 상담을 좀 받아야 될것 같다라고 하면 부정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 보고, 이제 환자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본인이 안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최대한 우리 아이가 지금 내가 지금 환자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교수님 책을 이제 보내주려고 하는 의도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라도 이제 기회가 된다면 조금 뭐 심리적으로 이제 안정기가 뭐 들지 안 들지 본인 노력에 이제 결련된 건데, 어느 순간 이제 책에 대해서 이제 슬쩍 얘기를 하면 그때 보내달라 하면 보내주려고 합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잘하셨어요. 지금 서두르실 일은 아니에요. 환자라고 인식시킬 거나 인정하게 하거나 하는 그 작업이 지금 서두를 일이 아니고요. 그거는 다 자기, 지 마음이 편안해지면 지도 나중에 스스로가 어떻게 됐는 일인지를 다 복기해서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 되면 지 스스로가, 아, 내가 이랬었구나 하고 알아차릴 거예요. 하게 하려고 애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 지금 어머님께서 제가 볼때 되게 힘든 상황에 있는데, 어머님께서 안 그래도 소녀 가장으로 자랐고, 남편 만나 결혼을 했더니 시어머니는 엄청 못마땅해 하면서 계속 사사건건 흉을 보고 그런 상황에서 결혼 생활했고, 그게 남편은 조울증이 있어서, 지나고 보니 조울증이 있어 계속 돈 사고를 치고, 그렇게 했다니 어머님이 참 힘드셨을 텐데, 지금은 이제 더욱이 아들과 관련해서 어머님께서 대출받아서 집어넣어준다고 대출받았고, 뒤에 또 이렇게 합의금 만든다고 대출받고, 지금 도대체 어머님 빚이 얼마예요? 빚이 지금 거의 2억 정도 되는데, 사실은 제가 조금씩 또 모아 2억 8천 정도 되는데, 2억 8천이요. 2억 8천. 네, 2억 8천 정도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 돈 벌이가 밤낮으로 여자가 돈 벌어서 한 400에서 400 정도 벌어요. 근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몇 년, 어차피 몇, 값다 갚으려면 몇년 걸려요? 저 하기 나름이겠죠. 이거 차라리 열심히 지금 상황 같으면 어머니께 회생 사장님 신청하시는 게 돈이요? 낫지 않나요? 회생? 그러면 직장 생활 못 하고요. 어머니 자영, 그러니까 지금 미용업만 하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도 하고 한국 방어에서 직장 생활하려고 하면 회생 신청을 하면 안 된다.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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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는데 안 되나요? 어머님, 짐작으로 안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한 군데만 직장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저기 조금씩 조금씩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게 야간에 하니까 미아직을 하고 있고 영화관 청소하고 있고 하다 보는데 그렇게 해서는 힘들 것 같던데 회사 보면 그리고 남편 또한 지금 신용불량자가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더더욱 회생을 신청하셔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회생 신청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해요. 예를 아, 들어, 건축 그래요? 설계사 하다가, 뭐, 잘못, 집을 잘못, 뭐, 해가지고, PC 왕창 줬다. 나 도저히 건축 설계사인데, 내가 버는 돈 가지고, 도저히 내가 빚을 갚아 나갈 길이 없다. 그럼 회생 신청하면, 기한을 5년 주거든요. 5년을 기한을 주고, 5년 동안에 한 달에 매달 얼마씩을 갚아가라고. 그러니까 이 전체 이 액수를 조정을 해줘요. 5년 안에 갚을 수 있는 액수로 조정해주고, 이자를 중지시켜주고 등등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 어머님 지금 상황 같으면, 100번 회생 신청으로 가는 게 쉽죠. 이걸 생빚을 지금 다못 갚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억 팔 때는 이게 전부 다 은행 빚일 거잖아요. 네, 자체가 맞아요. 없잖아요. 네. 이거 전부 다, 제가 볼때 지금 상황 같으면 이건 무조건 회생 신청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알겠습니다. 어머님께서 뭐 변호사 이때까지 뭐 아드님 때문에 변호사 등등 했으니까 한데, 이게 요즘 뭐죠? 하여튼 변호사들한테 가서 회생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라든지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되고, 정이 물어보실 데가 없으면 법률구조공단 이런 데에 가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회생 신청하면 이거 전부 다 법적으로 내가 뭐 변호사 살 돈도 없고 뭐 하면 전부 다 알아서 판사가 다 알아서 뭐 조치를 해줘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머님 상황 같으면 이거 무조건 회생 신청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머님께서 견딜 수 있는 범위로 나와요. 가능한 그렇군요. 내가 지금 가능한 이 빚을 갚아가면서 내가 생활하고 가능하겠다. 그리고 회생 신청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머니께서 투잡, 쓰리잡을 뛰잖아요. 네네. 쉬는 중에 수입을 이게 세금 계산서 떼는 것만 수입으로 잡으시면 돼요. 아,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께서 지금 투잡, 쓰리잡 뛰는 것 중에는 그 세금 신고를 안 하는 직업도 있을 거예요. 어머님 직접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딱 월급 받는 거라든지 딱 걸린 거는 내가 수입 한달 수입이 이만큼이다라고 회생 신청할 때 잡지만 법적으로 딱 이렇게 딱그 월급 받는다든지 해서 딱 나오는 돈 이외에 다른 내가 부수입으로 버는 거는 나 이런 부수입 일체 없다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판사가 이딱 잡히는 수입을 보고서 매달 얼마씩 갚아라라고 해줘요. 판결을 해줘. 매달 그 돈만. 예를 들어서 매달 한 달에 뭐 얼마씩 갚으라 할지 모르지만 매달 200만 원씩 갚아라라고 판결이 나면 200만 원씩 5년 쭉 갚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2억 8천을 다안 갚아도 돼요. 회생 신청 들어가면 본인이 조정해가지고 이자도 중단되고 회생 신청 들어가면 딱 본인이 갚을 수 있는 본인의 수입에서 갚을 수 있는 범위로 판결이 나요. 한 달에 지금 어머니께서 한 500, 400, 400 벌어가지고 이 거의 대부분을 다빚 갚는 데 써가지고는 이거 감당 안 되거든요. 감당 안 돼요. 어머니께서 그래서 한 달에 뭐 판사가 뭐 100을 매달 100을 갚아가라 뭐 판결할지 150을 갚으라 할지.
200 카프라 할지 모르지만 그런 정도니까 제가 볼 때는 어머님 무조건 회생 신청하라 보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볼때 아니요, 그거는 예예 예. 그거 저는 네. 절대로 회생 신청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뭐 신용에 금리 가서 나중에 뭐 못하는 것도 없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세월을 회생 신청해서 5년이면 5년 그 세월만 법에 판사가 판결해준 매달 얼마씩 갚아라. 그 돈만 따박따박 갚아 나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회생 신청으로 너무 이렇게 뜻하지 않게 좋은 정보까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예, 저도 이제 뭐 이런 분들 저런 분들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네. 것들이 있어서 다른 분들 상담하면서 알게 된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머님께서 아무튼 지금은 아들도 아들이지만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괜찮나요? 아무 문제 없나요? 네, 둘째 아들은 굉장히 배려심도 강하고요.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엄마, 형님이 계시지만 내가 장남이었다면 조금 더 부모님의 어깨가 힘이 덜될 텐데 그냥 누구나 맞이라는 역할, 장자라는 역할이 집안의 기둥이라는 역할로 인해서 아빠가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특히나 저는 이제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아빠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저는 항상 아빠 옆에 있을 거니까 엄마는 엄마 건강하게 항상 챙기셨으면 좋겠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답답한 게 아들이 이제 요번에 학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하더라고요. 남편도 돈이 없길래 얼마 부족하니?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방학 동안에 이제 했는데도 조금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얼마 200에서 300 보내줄게 라고 이제 보내줬는데 아빠도 돈이 하나도 없어서 이 아이한테 10만 원씩 받아서 쓰시는가 봐요. 아, 그래서 한편으론 답답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경비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자존심 상해서 어디 가서 그런 일을 또 못하고 본인 스스로는 그래도 대학물을 먹었는데 나름 또그 춘천 바닥에서 유지 소리 들어가는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자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 또 언니를 아까 이제 좀 전에 살짝 얘기를 했는데 언니가 미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이 이제 흔히 말하면 결손 가정에 저희가 남동생하고 살면서 언니도 있었는데 본인 혼자 잘 살겠다고 미국 남자 만나서 미국 가서 살면 잘 살면 좋은데 이게 참 우울증에 이렇게 있다가 결국에 도박에 빠져서 30년간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다니는 것까지 좋아요. 본인이 벌어서 본인이 산다 쳐요. 그럴 것까지. 그렇지만 아니 유방암 말기 환자 판정을 받았어요. 전이까지 여기저기 됐나 봐요. 근데 이게 이제 같은 혈육이라 안타깝고 좀 챙겨주고 싶은데 굉장히 사람이 말이 안 예뻐요. 말이 너무 안 예쁘게 해서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언니도 안타깝고 남편 또한 저렇게 평생을 그렇게 사니까 저는 나름 생각할 보건데 그냥 내가 쓰럼지면 안 된다. 눈물도 사실은 안 나와요. 사실은. 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눈물도 안 나오고 쓰러지면 안 된다. 남동생 또한 지금 우울증이 심하게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얘기하죠. 너하고 나하고 쓰러지면 안 되니까 우리 이겨내자. 근데 남동생도 고집이 세서 몸이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하니까 산책이라도 좀 하렴 했더니 됐어, 시간이 없어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는 그냥 흔히 말하면 우스갯소리로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정말 열심히 살고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기고 교수님을 안 만났더라면 저는 그냥 무지 속에 그냥 세상 탓하고 그냥 나는 왜 이러지? 인생이 내일은 왜 이러지? 그리고 허무하게 내가 순간 나 또한 어떻게 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밤에 아 저기 벽에 이 차를 부딪혀 볼까? 그러셨네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교수님 만난 거는 저에게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거를 갖고서 살수 있는 저한테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살아갈 용기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뭐 공개 강의라든지 아니 그줌 강의라든지 이걸 사실 조금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공부에 대한 욕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공부를 열심히 조금 이거에 대해서 좀더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열심히 유튜브로 두루 가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도 많이 정보도 없고 행사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공개 그, 아니, 그줌 강의가 있다면 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듣고 싶고요. 계속 공부를 좀 교수님하고 같이 가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하는 데에도 한 1, 20분은 걸리거든요. 근데 상담을 언제쯤까지 마치면 되나요? 어머님 입장에서. 오늘 지금 이제 고객이 이제 메시지 온걸 봤는데 지금 와서 기다리고 아, 계시대요. 근데 그래요? 어차피 단골 고객님이시라서 이제 제가 사정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앉아계셔라 이렇게 그러셔요. 메시지 보냈거든요. 잘하셨어요. 그럼 한 10분 정도만에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지요. 그래,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볼때 이제 어머니께서 참그 어려서부터 힘들게 사셨는데, 남편분하고 그래, 어머님 몇 살에 결혼하셨대요? 제가 26? 26살에 26. 결혼하셨고, 그래, 남편분하고 살면서, 그러다 아까 잠깐 이야기 드린가 남편분이 한때 돈을 많이 벌었던 적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가요? 아,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아, 돈을 벌지 남편 번게 아니고, 누님들이 워낙에 그, 저기 뭐냐, 그 매형이 고위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집이 나름 넉넉한 집안에 결혼을 했고, 해서 누님들 돈으로 다 했고요. 다 누나들이 했고, 돈을 많이 보태줬구나. 예. 그래서, 그랬으면 더더욱 시댁의 위세가 대단했겠네요. 예. 시댁에서 그리고, 결국은 남편이 잘나서 남편이 번 돈으로 살았는 게 아니고, 시댁에서 누나들이 보내주고 했는 돈으로 살았으니, 시어머니가 위세가 대단했을 것 같으네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원래 아이고. 성향이 그렇. 일단은 7남매 막내다 보니까 어머니 항상 말씀하시니까 내가 쟤는 6살 때까지 땅에 내려놓지 않았다. 그러네요. 이런 말씀 하신 부분이 컸고요. 7남매 막내인데 아들이 몇이에요? 7남매 중에? 7남매 중에 아들이 삼형제이신데. 아, 삼형제. 삼형제이신데 어머니 또한 제가 이제 교수님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느낀 점이 있다면 어머니도 아마 조율증에 가까우신 분이 아니셨던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게 입안의 과제를 다 버려요. 그리고 다시 새 걸로 싹 사고, 그리고 항상 누군가한테 보여주기식의 인생을 사셨어요. 그랬네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님한테 정말 보여주기 쉽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많이 못마땅하셨죠. 그랬네요. 남들한테 내 며느리다 하고 참 자랑스러운 며느리를 해야 되는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남한테 자랑할 거리가 없는 며느리였네요. 네, 그렇죠. 제가 또 상처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는 어머니는 항상
아이 몸조리 할때 남편은 그래도 생각해서 양쪽 부모가 없으니까 네 몸조리를 그래도 엄마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 당시에는 산후조리원도 없어서 한 올라와서 계셔서 아이 낳고 이제 산부인과에 있었는데 옆에 그 다른 환자분들 대기실에서 제 흉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아주 애로 많은 며느리를 맞이해서 내가 고통이 심하다. 그러네요. 제가 듣고서 그때 자존심이 많이 저도 무너졌던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많이, 많이 서러우셨을 것 같으네요. 아, 괜찮습니다. 이제는 뭐 세월이 약이라고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니신지라 얼마나 지금 되세요, 돌아가신 지가? 돌아가신 지 어느덧 5년 됐습니다. 5년. 그래, 네, 이제 5년. 차차 세월이 갈수록 마음에서 조금씩 그래도 용서가 되나요? 어떤가요? 아, 좋은 점을 보고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참 효자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하시고, 특히 어머니 인생을 다시 한번 여자 인생을 돌이켜 보건데, 아버님이 상해용사이셨어요. 국가유공자. 이시다 보니까 그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아버님이시였지만 몸이 온전치 않은 분의 와이프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도 어머니도 힘드셨겠구나. 그거를 가지고 자식 있고 남편이자 아들이자 이런 걸로 생각을 하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어린 제가 아, 그래도 제가 부모가 없다 보니까 시어머니도 부모이니까 나도 부모님의 사랑 못 받았으니 당연지사로 사랑을 주시겠지 했는데 전혀 틀린 걸로 가지고 상처를 입었죠. 그러셨네요. 아, 죄송한데 또 이제 제가 이제 결손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또한 어려서 학대를 당했어요. 그러셨구나.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새엄마를 모시고 오셨는데 새어머니가 하루를 멀다 하고 저를 때렸어요. 저는 집이라는 게 성당이 지옥이라서 해가 지면 집에 들어갔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불이 나서 두분다 한나한시에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근데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 그게 몇 어른들. 살 때예요? 부모님이 불이 나서 한날 한시에 돌아가신 게몇살 때예요? 초등학교 2학년, 아니 3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때부터 예. 그러면 그때 소녀 가장이 초등학교 되시네요. 때. 아이고. 네. 그때부터 동생하고 남동생하고 살았죠. 살아서 살았고. 매일 음식 주워다가 먹기도 하고 아이고. 이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동생이 저 또한 진짜 나쁜 짓안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고아원으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먹기 살기 힘든 시대인지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반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연년생, 남동생이랑 연년생인데 우리 반에는 고아원에 없어가지고 애들이 없어서 물건이 안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 고아원에 들어가면 애들이 나쁜 아이로 자라는구나 해서 남동생하고 다짐을 했죠. 우리는 고아원 절대 들어가지 그럼 말자. 생활비를 어떻게 먹고 살았대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그래서 남동생이 선생님을 잘 만나서 선생님이 이제 미혼이신데 처녀 선생님인데 아침에 신문 배달했어요. 남동생이 그 당시에 만 원인가 2만 원 월급 받아서 그걸로 생활을 했어요. 만 원, 2만 원 그랬구나. 신문 배달 신문 배달했구나. 그렇게 생활을 본인도 돈을 벌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그때는 안 했고 이제 그 선생님이 먹을 거를 갖다 주시고 아이고, 저런, 그랬었구나.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이 계시죠. 그때 살았는 게, 어디 서울 사셨어요? 아니면 어디 지방에? 강원도 강원도? 원주에 시골에? 있었어요. 아, 원주에? 만약 예 원주이기다 보니까 시골은 아닌데 완전 시골은 그래서 아니고 원주에 사세요. 그러다가
예, 그러다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인데 저는 중학교로 가고 싶었는데, 선생님 맘대로, 국민학교 그때서부터 사실 전 상처가 너무 큰게 또, 선생님이 반 애들한테, 누구누구는 부모가 없으니까, 점심 한 끼밖에 매일 굶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점심 도시락 싸올 때, 제 것도 돌아가면서 싸가지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친구들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가 뒤로 막 어머 너네들은 왜 그러니 이렇게 그런 얘기도 했겠죠. 제 생각에 저는 애들한테 왕따를 또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전그 밥이 너무 먹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 밥을 먹고 그래도 꾸역꾸역 이제 철이 없으니까 선생님 먹어라 하니까 먹었는데. 국민학교 6학년이 또 됐어요? 됐는데 전 중학교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가지 말래요. 중학교 가지 말고 너 야간 중학교 있으니까 거기 가고 낮에는 공장 들어가라. 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공장 가서도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그때부터 저는 방황했고 우리 남동생도 방황을 했고 그래서 그때 헤어졌었어요. 남동생하고. 그건 뭐 이건 오늘 얘기할 건 아닌데 다 그래요. 과거사를 얘기하게 됐네요. 그래요. 지금 저는 대학을 나왔거든요. 저는 대학을 그래도 나왔는데 대단하시네. 그 형편에서도 어쨌거나 공부하고 해가지고 대학을 네. 나오셨네. 전 대학 나와서 지금 이래고 생활을 하고 있고 본인 몇살 언니도 때, 언니는 본인 몇살때 미국으로 가셨대요? 국민학교 4학년. 중학교 4학년 때. 그 언니도 결국에 새엄마가 집에 들어오면서 아버지가 다른 데에 그 흔히 말하면 그 흔히 식모라고 하잖아요. 식모로 보냈어요. 입 하나 줄여보자 하는 마음에 가서 언니도 많이 힘들었다는 고초를 저한테 얘기를 하죠. 어린 아이가 학습교를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남동생과 저가 있는 집에 오니 답답했겠죠. 그 한창 어린 그 언니도 지금 생각하니까 15살 뭐 16살 정도 됐겠죠. 저희가 2, 3학년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언니도 방황을 해서 한그 원주 같은 데 이제 흔히 미군 부대가 있는데 그쪽을 배회를 하다가 미국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미국을 가서 그런 언니라도 잘 살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도 본인 정신이 온전치 하지 않아서 하는 게 각박하게 살더라고요. 그래 따지면은 본인은 참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는 거네요. 남동생도 우울증이 와 있고 언니도 도박에 저한테는 빠졌어요. 네. 저는 나름 마음속에 생각한 게, 내가 부모 없이 자랐으니까. 우리 아이들의 상처를 내가 입은 것과 똑같이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남동생 또한 지금 우울증이 온게 얘가 이제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데 너무 이제 자영업하는 장사가 안 되니까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이게 책임감이 상당히 강한 아이라서 그래서 생기는 거. 이 아이가, 지하, 그러니까 원주역에서 생활을 했어요. 원주역. 갈 데가 없어서. 대합실에서 자고 자고 이렇게 생활을 했던 아이인데, 그래도 보니까 나쁜 짓안 하고 교도소 안 들어가고 별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한쪽 마음에서는요. 사랑을 비록 못 받았지만. 지금 그러고 우리 남매는 생활을 하고 있고, 저 또한 지금도 지금 미용업을 배워서 지금은 뭐 배웠다고 하지만 어디 가서 일은 안 하고 그냥 무작정적으로 차려서 하고 있어요, 제가. 왜냐면 당장이라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도 또 어찌 보면 고객님들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단골이 참 많은 편이에요. 싸게 해서 그냥 하니까. 예. 그러고 이제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 이제 제가 네. 볼때참 어머님 이야기 들어보면 아직도 들어야지 될 이야기가 어머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가 참 많을 텐데 오늘 지금 이제 어머님도 뒤에 손님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하고 하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래, 오늘 상담에 대한 소감이 어떠셔요? 아, 너무 편하죠. 제가 이렇게 과거사를 누구에게 얘기를 할까요? 흔히, 말할 상대 없이, 단지 제가 말할 상대는 사실은 제가 뭐 책을 눈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돋보기를 끼고 있는데, 돋보기를 끼고서 공부도 책 보면 보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유튜브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유튜브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에 관련돼서 이런 심리학자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내 자신이 엄마가 돼서 나한테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를 5년 중에 들었어요. 그러셨네. 그래서, 교수님도 글쓰기에 관련돼서 말씀도 해주셨고, 한줄 글쓰기라든지. 그래서 저는 제가 저한테 한줄 글쓰기라도 바쁘더라도 한 줄이라도 꼭 써요. 누구누구야? 너 오늘 고생했지? 수고했다. 딱 이렇게 쓰고, 누구누구야? 너 많이 힘들지? 하지만 괜찮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를 많이 지켜주고 있고, 너는 그래도 감사한 마음과 행복하게 사니까 너는 감사한 일이 꼭 생길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 훌륭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줄 글을 쓰니까 저는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교수님하고 뭐 어떠냐는 말씀을 지금 이제 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누군가가, 아우, 동정 심리로 저를 많이 바라봤어요. 그러면, 아, 나 정말 불쌍한 사람인가? 하고 누군가가 동정을 하면 울었어요. 많이 울었는데, 어느 순간 눈물도 안 나왔어요. 아들이 교도소에 그런, 뭐, 이렇게 성숙한 얼굴을 볼 때도 울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는 강하니까, 엄마가 힘든 모습 보면 아이가 더 힘들어하니까 저는 한 번도 울지 않았죠. 다른 사람들은 엄마가 뭐 이렇게 너무 울지도 않네, 어이가 희한하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울을 힘조차도 없었어요. 지치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는데, 교수님한테 내 속에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 낼 때는 내 에고가, 어린 아이가 나와서 교수님한테 투정을 부린 느낌이 들어서 지금 마음이 많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것 그래요. 같아요. 오늘 하여튼 말씀을 잘 꺼내주셨어요. 말씀을 잘 꺼내주셨고. 그리고, 그래, 이제 오늘 저하고 원래 상담할 때 다루려고 했던 내용을 다 다루셨나요? 아니면 다루고 싶었는데 지금 못 다루고 남은 이야기가 있나요? 남은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제 교수님 얘기를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제 얘기를 더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그리고 뭐 오늘 이런 상담이 마지막이 아닌, 아이가 결국에 한창이다 보니까 오늘이 시작점을 끊어서 아이가 이제 앞으로 교수님과의 또 대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나 아니면은 교수님의 공부 내용이 정말 전적으로 저한테, 특히 모든 그런 세상 사는 엄마들한테 필요로 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저 또한 공부 많이 해서 우리 오는 고객들한테 대변인처럼 교수님 전달자로서 얘기를 많이 전달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어서 공부 많이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상담하기 전의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를 비교해서 이야기하자면 어떠신가요? 아, 상담 전에는, 저는 그냥 저라는, 지금 제가 50대 중반이거든요. 50대 중반인데, 상담하기 전에는 50대 중반의 저였다면, 상담 끝나고 저는
우리 아빠가 저희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가 저희를 키웠어요. 저는 아빠 사랑도 모르죠. 어렸을 때. 그런가? 그냥 단지 아빠가 늦게 오면 기다리던. 아빠가 항상 술을 드셔도 양쪽에 과자 봉지를 항상 잔뜩 바리바리 사왔던 그때의 저로 돌아가서 아빠하고 대면을 한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40년 전에 아빠를 만난 그 느낌이. 40년이 지났네요. 40년 지난 아빠가 저한테 와서, 그냥, 너 어떻게 살았니? 하고, 지금 얘기해 주신 그 심정으로 지금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그러셨네. 많이 위로가 됐고, 힘이 됐고, 위로가 되고 결국, 힘이 되었다니까 저로서도 기쁘고 반가운 이야기네요. 네. 그리고 또 아빠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하니까 그것도 참 좋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셨네요. 그래. 얼마나 그 아빠가 그립고 그러셨겠어요. 아빠 사랑도 못 받아봤지만 맞아요. 저는 그래도 살고서 제또 많이 외로운 중에 있다 보니까 흔히 신흥 희는 종교 종교. 사람들이 저한테 다가왔을 때 너무 잘해주고 했지만 저는 사실은 믿지는 않았어요. 그냥 단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얘기 들어주는 게 좋아서 듣고는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들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 않은 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뭐 어머니 하나님도 얘기하기도 하고, 어머님 사랑에 관련돼서 저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어머니 사랑을 모릅니다라고. 저는 어머니 사랑을 몰라요.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어머니 사랑이 어머니는 몇 뭔가. 살때 근데 저는 돌아가셨길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도 남동생 낳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는데 남동생하고 제가 연년생이에요. 그랬구나. 예. 연년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도 어머니가 사랑을 주셨다면 제가 아들한테 주는 사랑이 그 엄마 사랑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없으시네요. 그나마 이제 희미하게 그립게 남아있는 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조금 남아있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 이제 저하고의 이 공개 상담은 오늘 뭐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이후로도 필요하시다면, 뭐 네네네. 제가 매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어머니께서 상담받고 싶으면 계속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해주셔요. 예. 제가 사실 이 상담 신청하기 전에는 과연 교수님을 뵐수 있을까? 저렇게 바쁘시고 훌륭하신데 저 만나줄 수 있을까? 그냥, 저는 그냥 대기자 명단에 있어서, 그래.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있었는데, 이렇게 로또 맞은 기분으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한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교수님 말씀처럼 일부라고 생각하면, 그러세요. 이번은 제가 좀더 좋은 그 발전된 모습, 뭐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세요. 정기적으로 계속 뭐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한 번씩 계속 상담 신청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 이제 어떤 중간중간에 한번 소식을 듣게 되어서 반가운 마음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부담 알겠습니다. 느끼지 마시고, 지금 아드님 네. 교도소에서 나오려고 하면 아직도 세월이 많이 남았으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부담 느끼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계속 상담을 신청해 주셔서, 나중에 네. 아드님 교도소에서 나오고 나면 그때 가서 전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행복하게 살 그런 계획을 세우셔요. 예, 중간중간에 계속 상담을 신청해 주셔요. 오늘 뭐 대화가 사실은 이제 이 정도면 긴 대화다 생각하고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중간중간 모든 얘기 나눈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전달을 하게 되면 교수님이 조금 얘기 대화 중에 좀 조금 물론 훌륭하시고 제가 이렇게 말이 저기 뭐냐 대화 부분이 끊기고 해도 잘 전달을 잘 해주시고 이해하시는 분인 거 아시지만 좀더 자세한 얘기를 했다면 교수님이 아 그랬구나 하는 느낌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항상 다음이라는 기약을 가지고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해주셔서 전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럴게요. 그럼 오늘 상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네, 다음에 교수님 또 뵐게요. 예, 편안하게 네, 잘 감사합니다. 지내셔요. 건강하시고요. 항상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 예.